로컴 10돈, 면체인 20돈, 미라클 30돈, 순금 목걸이 3개가 잘 나왔습니다. 종로 3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고객님들이 주문해 주신 순금 목걸이 3개가 나왔는데요. 남성용 2개 하고요. 여성용 1개입니다. 근데 모두 99으로 또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여성용 로컴 목걸이 10돈짜리 하고요. 남성용 면체인 20돈짜리. 자, 그리고 미라클 30돈짜리. 네, 이건 남성용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네,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로콤 10돈, 면체인 20돈, 미라클 30돈. 네, 순금 목걸이 3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고객님들이 주문해 주신 순금 목걸이 3개가 나왔는데요. 디자인이 모두 다릅니다. 자, 이쪽은 로컴, 가운데가 면체인, 이쪽이 미라클입니다. 중량도 다 다릅니다. 10돈, 20돈, 30돈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거는 뭐냐? 네, 전부 999 제품이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예, 고객님들이 구매해 주신 순금 목걸이 3개인데요. 요거 2개는 남성용이고요. 아, 중량이 좀 많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성용입니다. 근데 10돈. 네, 여성용으로 10돈도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체인이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여성용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성용부터. 자, 10돈짜리 팔각 체인 목걸이인데요. 요게 바로 로콤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도 많이 드렸었죠, 전에. 자, 세이 보시면요. 커팅 들어가 있어서 반짝반짝하죠. 자, 이 커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무광 대신에 무늬가 들어가면 미라클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커팅이 없으면 그냥 팔각 콤비가 되는 거고요. 팔각 체인에서 무늬에 따라서 이름이 다릅니다. 이름이. 자, 여기에는 고객님 우리 생년월일 넣어드렸는데 앞에 살짝 좀 그냥 가려드렸습니다. 자, 팔각 체인 여기 10돈짜리입니다. 길이는 우리 고객님 46cm로 네, 해드렸고요. 요 장식은 18K, 0.3돈, 1.12g 잡았는데요. 1.08g 나와가지고 3,000원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만 정산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요. 검인마크 어디 있나 볼까요? 자, 999가 찍혀 있습니다. 여기 끝에 보시면 오른쪽, 지금 요쪽 손에, 예, 마디 끝에, 예, 999라고 작게 찍혀 있습니다. 요거 뭐 전체적으로 뚜렷하진 않은데요. 살짝만 있어도 다 인정을 합니다. 여기 마크하고 검인마크하고 999. 자, 옆에 여기 거미 마크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돈짜리 장식은 이렇게 열고 닫고 어렵지 않습니다. 로컴입니다. 자, 10돈 46cm 네, 여성용으로 하신 거 폭 한번 재볼까요? 6.2mm 나왔습니다. 요 폭 역시 선택할 수는 없고요. 중량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자, 달라집니다. 요거는 로컴 10돈짜리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20돈짜리 면체인입니다. 요거는 이제 남성용에 구매해 주신 건데요. 면체인 하면 이게 바로 면체인입니다. 자, 사실 면체인하고 팔각체인 가장 많이 하는 체인입니다. 면체인. 네, 깔끔하죠? 예, 끝에 옆 처리가 그냥 일자로 쫙 되어 있습니다. 요걸 그냥 면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팔각체인하고 한번 비교해 드려 볼까요? 아까 고객님 거 보신 거 10돈짜리하고 살짝 요게 팔각이고 예, 왼쪽이 지금 면체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 두 체인이 원조격이죠. 원조격. 예, 가장 오래된 체인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거니까 우리 고객님, 남성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네, 면체인 20돈짜리입니다. 역시 고객님 여기 한자로 이름을 넣어드렸는데요. 네, 이름 살짝 가려드렸습니다. 자, 요거는요. 1.875g, 0.5돈 잡았는데 1.93 나왔네요. 네, 5,000원 추가됐습니다. 받을까 말까. 자, 그리고 우리 고객님, 네, 역시 999로 해주셨어요. 자, 각인이 검인 마크가 어디 있나? 옆에 있네요. 자, 옆에, 예, 마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깔끔하죠? 네. 자, 그리고 뭐, 순금 보시면은요, 예, 이렇게 장갑으로만 끼우고 처음에 이렇게 만져도 살짝 스크래치는 납니다. 자, 요거는 뭐, 네, 하자는 아니고요. 원래 이제 순금이 재질이 무르다 보니까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14K나 18K처럼.
자, 요건 길이 우리 고객님 50cm 보통 체격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 폭은 또 어느 정도 나왔나 한번 살펴볼까요? 스무돈, 네, 50cm의 면체인, 네, 7.1g 나왔네요. 자, 요거 역시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길이에 따라서, 중량에 따라서, 네, 달라집니다. 요게 면체인, 20돈짜리. 남성용, 예, 구매 살펴봤고요. 다음에 미라클. 네, 역시 미라클의 인기는 뭐, 예. 요거는 이제 착용하기 전에 꼬일 수가 있어요. 그냥 살짝 흔들어 주시면 그냥 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미라클. 야, 미라클. 팔각 체인에 커팅이 들어가 있고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라클입니다. 2023년도 미라클 인기가 아주 달구었죠. 뜨겁게 달구었는데 2024년도도 계속 갑니다. 지금. 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미라클이 요즘에 또 한 달로 다시 늦어졌어요. 네, 한 2주 정도 걸리다가 요즘 또 다시 한 달로 늦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뭐 미라클, 네,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자, 역시 장식에 우리 고객님은 영문으로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넣었는데요. 예, 살짝 가려드렸습니다. 요거 장식 0.7돈, 2.625g을 잡았는데 1.92g 나와가지고 54,000원 빠졌습니다. 자, 요거는 고객님 돌려드릴 거고요. 자, 뒤에 보시면은 또 여기에 999 마크가 예, 뒤에 살짝 찍혀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예, 왼쪽에 거미 마크하고 999. 자, 장식만 750, 18K입니다. 네, 사실은 요건 999나 995나 사실은 팔 때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은 해드리지 않는데요. 요거는 뭐 이제 개인적인 뭐 기분이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마침 또 이렇게 세 분이 똑같이 999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999가 잘 나가냐? 995가 잘 나가냐? 그러면 역시 995가 잘 나가기는 합니다. 자, 30돈 미라클 팔각 체인 999 제품 55cm로 제작을 하신 건데요. 자, 길이 그러면 폭 어느 정도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2mm 30돈이라 확실히 예, 폭이 넓게 나옵니다. 그리고 면체인하고 예, 보겠습니다. 면체인하고 팔각체인하고 같은 중량이라 그러면요. 팔각체인이 좀 더 예, 커 보입니다. 크게 나옵니다. 자, 이건 뭐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는 거고요. 좀 크게 하겠다 그러면 팔각체인입니다. 예, 무늬를 안 넣으시더라도 이렇게 팔각체인. 지금 요거는 30돈, 요거는 20돈짜리입니다. 같은 중량이라 그러면은 같은 길이에 같은 중량이라 그러면 팔각이 좀 커 보이죠.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고객님들 세 분이 구매해 주신 자, 로콤 여성분이 구매해 주신 거 로콤. 로콤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제 커팅이 들어가고 무광입니다. 자, 로콤이고요. 요게 커팅이 들어가고 무늬. 요거는 미라클이고요. 그리고 요 커팅이나 무늬 아니죠 무광이나 무늬가 없으면은 그냥 네 팔각 체인이고요. 요거의 무늬에 따라서 지금 살짝 이름이 다릅니다. 팔각 콤비 로콤 그다음에 미라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네. 자 여성 고객님이 주문해 주신 10돈짜리 네, 로콤 그다음에 남성분이 구매해 주신 면체인 20돈 아 면체인도 이렇게 로콤도 되고요 미라클도 됩니다. 자, 면체인 20돈, 그 다음에 30돈짜리 미라클 체인 목걸이 이렇게 3개 오늘 함께 나와가지고 함께 좀 리뷰 좀 해드렸습니다. 네, 멋지게 착용하세요. 감사합니다.